자, 이번 클립에서는 우리 TV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거와 관련한 영어 표현들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. 그냥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이 분야와 관련된 표현들로 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그중에 첫 번째 어휘로는 몰래카메라, 못하면 뭐 검찰개혁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? 뭐 선거구제 뭐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. 이 몰래카메라는 영어로는 히든 캐머러라고 하죠. 자, 근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CCTV, 이거는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죠. 클로즈드 서킷 TV. 이 서킷이 회로 아닙니까? 닫힌 회로니까 폐쇄 회로 TV가 되는 거죠. 또 하나,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차이니즈 센트럴 TV 이러면은 바로 뭡니까? 중국 중앙방송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몰래카메라의 속성은 뭘까요? 바로 몰래 엿보기, 즉 그거와 관련한 게 뭡니까? 가늠증이죠. 자, 이 가늠증을 영어로는 바이어리즘이라고 하죠. ISM이 보통 무슨 주의, 뭐 명사형을 만드는 의미니까요. 자, 우리 이 VOI가 뭔가를 보다는데 그거와 관련한 유명한 단어 알고 있는 게뭐 있을까요? Voyage. 자, 여행이라는 뜻이죠. 여행은 가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VOI가 보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. 자, 이 가늠증을 또 다른 말로 뭐 색정증이라고도 하잖아요. 자, 이 색정증 환자, 가늠증 환자,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틀리죠. 남자는 여기에 쓰여 있는 봐요. 왜 이게 대표가 될까요? 남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. 여자 색정증 환자는 림포매니아라고 하죠. 림프는 매니아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 광신자, 광신도 뭐 이런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? 림프는 요정 아닙니까? 요정은 뭐 돌이다, 나무다, 뭐 물이다, 바람이다 이런데 숨어져 있는 이 요정 아닙니까? 보통 여자 캐릭터로 많이 묘사가 되는 거고요.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림프매니아이죠. 자, 그다음 요 가늠증, 색정증과 관련해가지고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, 하나 알아봐야 될 게, 11세기에 영국 코번트리라는 곳에 그 레오프리 이 백작이죠. 백작이 막그 주민들을 돌보지도 않고 혹세무민하고 가혹한 정치를 하죠. 그러니까 이 레오프리의 와이프가 누굽니까? 이 고다이바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봐야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, 고다이바가 그러지 마라, 세금을 낮춰줘라 라고 하니까, 처음에는 듣질 않다, 계속 간청을 하니까 레오프리이 좋다, 조건이 있다, 그렇게 해주겠다, 단 조건이 있다. 고다이바, 즉 와이프가 나체로 이 자기 영주 간할 구역을 한 바퀴를 돌면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고다이바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.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절대 보지 말자 해가지고 그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보지를 않죠. 하지만 근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희한하게 좀 엿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. 이 탐이라는 재단사가 궁금한 나머지 몰래 엿보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글로서 눈이 먼다고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킵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엿보다는데 이 킵핑 탐 이렇게 말을 해도 여기가 바로 뭔가를 보는 사람, 엿보기를 좋아하는 사람, 즉 가늠증, 색정증 이 환자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거,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만약 엿보기로만 만족하지 못해,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관련해서 그것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 성폭행은 섹슈얼 어솔트, 물론 뭐 섹슈얼 어택 이런 표현도 쓰죠. 자, 그러면 성추행은 뭘까요? 우리가 흔히 쓰는 성추행은 섹슈얼 하래스먼트 이런 게가 있고요. 그 다음 또 섹슈얼 몰레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불타 괴롭히다라는 뜻인데, 참고로요 하래스는 산토끼를 뜻하는 헤어에서 오죠. 산토끼를 잡으러 가면 사냥꾼이 산토끼다 라고 외치죠. 그 헤어, 거기에서 나온 게 harass.
그래서 삼척 입장에서 걸리면 죽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 의미가 거기 그렇게 굳어지게 되었답니다. 자, 이 그러면 성추행, 성폭행을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? 거의 뭐 간단히 분해서 이 레이프가 동요로 써요. 자, 물론 뭐 또 우리 몇 년 전에 애덜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죠. 그 간통이라고 하죠. 거기에서 자주 나왔던 용어가 뭡니까?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. 이 자기결정권을 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위헌이다라고 해서 우리 간통죄는 현재 형사법으로는 없어졌지만 뭐 그게 또 그 간통의 개념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민사법에서는 100%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, 자 그러면 요 성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사람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? 뭐 김모씨가, 이모씨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렇듯이 그들도 자기 이름을 그대로 밝히지는 않겠죠?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불러도 전 뭐식이라고 불렸죠. 전도라고 하고,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성범죄자는 제이도라고 하죠. 도는 사슴입니다. 사슴과 관련된 건데, 아무튼 이 남자 성범죄자, 여자 성범죄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? 미국은 희한하게 성범죄 학교라는 게 있죠. 근데 그 중에서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더 많겠습니까? 남자가 훨씬 많겠죠. 그래서 성범죄 기하 학교를 전 스쿨이라고 한다는 거 요 정도를 하나 알아두시면 뭐 그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나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 그 범죄와 관련된 용어나 요 다음 클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뭐 판사, 변호사, 뭐 검사 이런 어떤 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때 그 범죄와 관련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.